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송도 국제 업무지구 주변에 있는 시공중인 그런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을 한번 현재의 현장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제 업무지구 여기에서 하차를 했고요. 지금 보고 계신 데에는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주상복합이 되겠습니다. 주상복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간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곳은 인천지하철 1호선 국제 업무지구역 2번 출구가 되겠습니다. 2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이제 이곳에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주상복합과 그리고 더샵 송도 아크베이 주상복합 건립 현장을 지금 곧바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는 인천 지하철하고 출구가 지금 직결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수막이 그렇게 돼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지금 보고 계신 데는 더샵 송도 아크베이입니다. 여기는 주상복합은 총 3개동에 775세대고요. 지상 49층까지 올라가고 용적률은 610%, 건폐율은 45%. 그리고 평형은 34, 35, 40, 45, 49, 63, 68, 73평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한 개동에 255세대고요. 여기는 지상은 46층까지 올라가고요. 여기 평형은 57평형과 58평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는 2025년도 3월 입주 예정입니다. 지금 더샵 송도 아크베이 시공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지금 3개동에 오피스텔 1개동인데 여기도 어느 정도 공사가 많이 진척돼 가지고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날이 6월 27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6월 27일 화요일인데 지금 많이 올라간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펜스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층은 펜스까지 한 5층 되면 거의 한 10층 가까이 올라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올라간 쪽은 더 많이 올라간 것으로 지금 원형으로 된더 많이 올라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이 지금 라운드가 져가지고 여기가 밋밋한 그런 주상복합이 아니고 약간 라운드가 져가지고 곡선미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멋진 건물이 될것 같습니다. 공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밑에 지금 게이트에서 안쪽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안쪽에서도 지금 분주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지금 이쪽이 이제 3개동이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이쪽에 3개동이 보이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1개동은 오피스텔이 되겠죠. 오피스텔도 57평형과 58평이 있고요. 입주는 2025년도 3월이니까 지금 이제 한 2년도 채 남지가 않은 그런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예, 국제 업무지구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편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제 또 워터프론트 메인 호수가 있는데 거기 워터프론트 메인 호수도 지금 한창 개선하기 위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주변에도 이제 이렇게 주상복합 건물들이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지금 많이 지금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국제업무지구역 주변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운드가 진 건물이 올라가는 웅장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네, 지금 이곳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오겠죠. 여기에 뭐 기본적으로 뭐 피트니스 센터라든가 GX룸, 그다음에 수영장도 있는 것 같고요. 얘 도로에서 본 스카이라인이 상당히 강남의 테헤란로 가면은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도로에서 본 모습이었고요. 여기는 다시 이제 공원 쪽에서 한번 걸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쪽에서 보면 건물이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곡선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반 아파트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고급진 모습으로 지금 형태를 갖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 공원 쪽에서 산책하기도 좋고 그리고 바로 이제 옆에 워터프론트와 그러니까 국제 업무 이쪽 라인도 상당히 살기가 좋은 그런 곳이죠. 그리고 서해 일몰도 볼 수가 있고 또 조금 한 정거장만 가면 송도 센트럴 파크 또 공원도 있죠. 거기에 이제 그 세계 문자 박물관도 최근에 또 개관을 해가지고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여기도 도로에서 이제 본 스카이라인입니다. 도로에서 보니까 굉장히 더 아름답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이곳은 이제 워터프런트와 그 아파트 사이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 산책로를 걸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뒤편으로도 이제 건물들이 있는데 센트로드라는 그런 주상복합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 워터프런트 그 수변 쪽에 있는 그런 지금 건물들이 되겠죠. 산책로도 굉장히 시원스럽게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오늘 날씨는 상당히 덥지만 그래도 산책로에 그 청량감도 있고 또 주상복합 지금 건설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걸으니까 또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가 지금 분양가보다 프리미엄도 지금 상당히 많이 붙은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입주 때 되면 굉장한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래서 여기도 또 송도 내에서도 또 비싼 그런 부촌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더샵 송도 아크베이를 보고 계시고요. 여기도 4개동이고 오피스텔까지 합해서 총 4개동인데 건물이 아주 아름답고 멋지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제가 또 걸어가고 있는 옆에는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주상복합이 되겠죠. 네.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주상복합도 건물이 저기도 멋지고 그 옆에 있는 이제 더샵 송도 아크베이도 멋지고 해서 이쪽이 건물들이 분양가가 조금 비싼 만큼 또 건물들이 또 아름답게 평범한 건물이 아닌 곡선을 지닌 아름다운 건물로 지금 탄생되고 있는 그런 현장 같습니다. 네, 더샵 아크베이 이쪽이 101동이 되겠군요. 101동의 건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샵 아크베이와 그 다음에 실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와 그리고 송도 국제도시 디에트로 시그니처와 여기에 세 개의 주상복합이 동시에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 라인이 완성이 되면 여기도 업무지구의 그런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러한 뷰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101동입니다. 101동이 라운드가 지고 그래서 고급스럽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보이는 것이 저것도 이제 라운드가 좀 졌죠. 라운드가 져서 올라간 저 건물이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주상복합이고요. 예, 저기는 아파트는 총 5개동 1205세대고요. 저기도 지상 59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한 개동에 320세대 50층도 있고 여기는 50층까지 올라가고 평은 45평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군요. 오피스텔은 그리고 입주는 2024년도 2월이기 때문에
입주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네요. 여기는 입주는 많이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용적률은 649%고 건폐율은 35%, 그리고 평형은 34평형, 42평형, 49평형, 64평형, 65평형, 71평형이 있고요. 그리고 시공은 이제 현대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죠. 여기도 역시 이제 프리미엄이 지금 1억 이상씩 다 붙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매도 효과가 굉장히 강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건물이 굉장히 외관을 보더라도 외관이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지금 건너편 바로 이제 워터프런트 메인 호수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3차, 4차 아파트가 지금 나란히 지금 서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는 이제 10월인가요? 10월 달에 입주를 하게 되고요. 그 옆에 이제 또 4차 아파트도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크센터, 아트센터 인천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건물이 지금 힐스테이트 송도서 스카이는 거의 건물이 지금 59층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려다보기가 고개가 아플 정도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벽면에 이제 그 유리 외장재까지 같이 부착을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건물이 굉장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멋진 그 건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지금 하루하루가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멋진 그 주상 복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쪽에 이제 국제 업무지구역 스카이라인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건너편에 그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1차, 2차, 3차, 4차 라인을 봐도 멋진데, 그쪽에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가 있는 쪽에서 바라보면 또 이쪽 라인이 굉장히 또 아름답습니다. 지금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라인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스카이라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도로에서 보더라도 그 스카이라인이 굉장히 멋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힐스테이트 이제 송도더 스카이 게이트에서 지금 안쪽에 건립하고 있는 그런 풍경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역시 멋진 그 주상복합이 탄생하는 순간을 제가 지금 촬영해서 기록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하나의 보람으로 느끼는 것은 이런 그 건물들이 완성이 됐을 때 과연 이 건물이 처음에 어떻게 건설이 됐을까 궁금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런 영상을 한 번씩 보면서 이 건물이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올라갔구나, 이런 거를 좀 다시 뒤돌아보면 그런 것도 의미 있는 그런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주상복합, 그리고 저 멀리 이제 더샵 송도 아크베이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전진을 하면서 여기는 이제 송도 국제도시 디에트로 시그니처 뷰 주상복합이 되겠습니다. 저기는 그 입주가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죠. 원래는 그 7월에 입주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9월로 변경됐다는 그런 그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주상복합은 총 4개동에 578세대고요. 최고층은 48층까지 그렇게 올라가고, 평형은 33, 34, 43, 66평형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매도 호가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총 3개동에 628세대, 52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입주는 이제 2023년도 9월 입주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송도 디에트로 시그니처 뷰는 이제 거의 다 지금 외관상으로 볼 때는 거의 이제 완공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마무리 이제 그 내부 마무리 작업과 그 다음에 조경 이런 작업을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지금 이쪽 라인 세 개 주상복합 중에서 가장 동수가 가장 많죠. 여기가 그리고 오피스텔까지 해서 총 여긴 7개 동이 되겠고요.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가 6개 동, 그 다음에 더샵 송도 아크베이가 4개 동,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 동수가 가장 많은 그런 디에트로 시그니처 뷰 주상복합이 되겠습니다. 네, 이곳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이곳이 또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산책로도 이제 걷게 되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워터프런트 메인 호수가 지금 완공은 안 됐지만 이제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씩 이제 진척이 될 때마다 또 새로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 내부에 이제 조경을 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조경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외관은 거의 다 완공이 된 거죠. 도색 작업도 다 마친 것 같고요. 외관은 거의 다 완공이 됐고 내부의 조경과 내부 그 단지 내 조경 시설과 그 다음에 각 그 호실의 내부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이면 이제 입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 거른날은 6월 27일이고 지금 이 영상이 나가는 건 7월 초기 때문에 한 두 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입주가 지금 단지 내 조경을 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그 이쪽이 게이트 정문인가요? 정문 게이트 같습니다. 이쪽이 정문 게이트 쪽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문주가 굉장히 그 웅장하게 서 있는 거 보니까 이쪽이 정문일 것 같고요. 이게 산책로를 따라서 지금 걸으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 이 디에트로 시그니처 뷰 앞쪽이 이쪽이 막혀 있었는데 여기도 지금 아파트 입주와 함께 지금 도로 개설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앞쪽에도 이제 도로가 개설되고 그래서 그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송도 국제 업무 지구역 스카이라인이 라인을 바꾸고 있는 세 개 주상복합 더샵 송도 아크베이와 힐스테이 송도 더 스카이 송도 국제도시 디에트로 시그니처 뷰 공사 현장을 직접 걸어보는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멋진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